14대 그 전반기 의장하셨던 박종규 의장님이 이제 사퇴하시게 되잖아요. 그 뒤에 바로 의장님께서 내가 의장이 되시는데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신 건가요? 국회? 물론 국회에서 투표하지. 투표하신 거죠? 물론이지. 예. 거기 투표하는데, 박종규, 근데 날짜는, 박종규 의장이 한 3개월 했나? 어? 한 3개월인가 하고, 내가 바로 의장이 돼가지고, 만 2년은 안 됐어. 예, 1년 한 6, 7개월 하셨던 것 같은데. 1년은 7개월 했을 거야. 예. 그래서. 그때 당에서는 의장님이 그 국회의장이 되시는 거에 대한 이런 의견이 모아졌던 때인가요? 아니면 누가, 그때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내정하면 그대로 여당에서 밀어주고 이랬다고요. 그때까지는. 그때 이제 DJ 때는 좀 달라졌지만은. 그러면은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렇지, 의장직을 하신 나를 거고. 추천한 거지.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취임하신 뒤에, 의장으로 취임하신 뒤에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뭐별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됐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취임하면서 기자회견 때 네. 나는 날치기를 하지 않는다. 예. 분명히 나는 날치기를 하지 않는다 하고 선언을 했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랬거든. 그런데 그해 12월 예산심의 때 김영삼 대통령이 불러서 날 청와대 오라고 그래서 낮에 이제 국수, 그 양반 국수 좋아하니까 국수 한 그릇 시켜놓고 국수를 잡수시면서 이장 날 보고 이장 예산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인데 예산도 법정 기일에 통과시키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거기에 붙여서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당법 이세 개를 꼭 예산심의하고 똑같이 12월 2일 전에 그걸 통과시켜 달라고 그걸 나한테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제가 노력은 하지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아 그래도 아, 꼭 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 자꾸 무리를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납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나머지 법률까지 그래 묶어 가지고 그 무리입니다. 이랬더니 자꾸 국수 한 그릇 줘놓고는 노상 암벽을 넣더라고. 그래 내가 아니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야당 총재할 때는 여당이 날치기하는 건막 극구 반대하고 이러다가 왜 대통령 되니까 그렇게 날치기를 좋아하는 애고 내가 이랬더니 말이야 화를 내면서 과거에는 대통령이 군인 대통령이니까 안 되지만은 나는 문민 대통령이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아 그래 내 노력은 해보겠다고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수시로 연락을 수시로 내가 연락을 드리죠 그러고 내가 약속을 안 했어 그래 내가 차 타고 오면서 굉장히 우울했다고 그러니까 역대 국회의장들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든지 또 대통령 전화만 해도 전부 날치기 다 했거든. 의장석에서 사회봉을 치는 게 아니라 저 뒷문으로 돌아가지고 국회의원석 국회의원들 앉는 거기서 손뼉을 책상을 치우고 막 도망가고 역대 국회의장들 다 그랬다고. 근데 저런 국회가 저래가 되겠나 이 말이야. 그 나는 국회의장 취임하면서 날치기는 없다. 날치기는 안 된다. 절대 안 한다 하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데 내가 국민에게 대한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아, 무리할 필요 없으면 되니까. 저희 하라는 거라.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왔거든. 근데 그 다음날 김영삼 대통령이
김종필 대표를 불렀어. 그때 당의 대표가 김종필 씨가 당 대표야. 그걸 김종필 대표 보고 이 법정길 지켜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필 대표가 아, 알겠습니다. 해야죠. 이래가 나와가지고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들 참 모아놓고 그럼 법정길 지켜야 되니까 내일부터 어떡한지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라고 그랬다고요. 그때 당 이름이 뭐야? 언제요? 지금 말씀하시죠. 아, 김영삼 대통령 때. 어? 민정당 아닌가?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자당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신한국당. 그 신한국당이가. 신한국당이가. 그래, 신한국당이가. 그래가 신한국당 대표가 그때 이제 대표야. 그래, 난 또 개인적으로 상임위원장 하나씩 불렀어. 농림위원장. 그때 정시철. 여보, 당신 날치기 하면, 당신 선거구에 이제 떨어진다. 절대 하지 마. 또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김중희 위원장 뭐 날치기 하면 당신 정치 생명 끊어져. 하지 마. 하지 마. 김중희는 결국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가 안 하고 간사를 시켰어. 간사 김문환 님인가 뭐 간사를 시켜가지고 했고. 또 재경위 위원장 노모야 경상남도 노모라 그랬어. 아, 그러더니 나는 상임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결국 당의 명령이니까 꼼짝없이 따라가더라고. 그런데 그럼 그러자 나중에 당에서 그러면 국회 공백이 오면 안 되니까 의장께서 날치기를 안 하셨다며 부의장한테 사임을 넘기라. 그런데 부의장이 누군가 하면 황낙추 부의장이야. 부의장한테 사회봉을 넘기라고 그래서 좋다. 나도 국회 공백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 안다. 그러면 부의장한테 맡긴다. 단 나는 공개적으로 맡긴다. 이래가 여당 총무 김영구, 야당 원내 총무 김태식 둘을 불러가지고 뭐 이장 사회권을 황낙주 부의장한테 맡긴다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줬어. 그랬더니 야당이 이제 김태식 총무가 이제 이만섭 이장은 괜찮으니까 무조건 황낙주 부의장만 막아라 이래가지고 전부 거기만 막 막았다 이 말이야. 근데 황낙주 부의장이 날치기를 하려다가 이 러시아 갈 때 같이 간 이협 의원인가 야당에 네. 이 사람 막 밑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황낙주 의원 뭐 불안을 잡아 당길 때 그래가 결국 날치기 미수가 됐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날치기 미수가 됐어. 그래 내가 사회봉 이러죠. 그래 내가 다시 사회봉 받아가지고 내가 여야 타협을 시켜가지고 법정기일보다 조금 늦었어. 예산도 원만히 통과시켰고 다른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넘겼다고요. 그러니까 와이스가 속으로 그건 잘 됐다. 또 뭐 이리 생각했대. 역시 이장은 잘했다. 이래 생각을 했다는 거야. 했는데, 그건 이제 당에서 또 뭐냐. 신한국당에서. 왜 이만섭 이장이 사회봉을 부의장한테 넘기면 부의장한테 넘겼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야당이 황낙주 부의장을 막았다. 이만섭 이장이 왜 그걸 공개했느냐 이거야. 그래 나한테 항의단을 보낸다고 왔어. 그래 내가 야단 쳤어. 그럼 이 사람들아 국회의장이 양아치야? 뭐 농구선수야? 페인트 모션수란 말이지? 사회봉 안 넘긴 척하고 사회봉 안 넘긴 척하고 거짓말 하라 이 말이야? 그런 말이야? 그런 정치가 어디 있어? 그래 나한테 이제 항의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당에서 결정하니까
원내 총무, 김영구 총무가 내 방에 왔다가 나한테 거꾸로 당황해만 하고 이제 다시 같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국회의장을 2년이 다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맡았으니까, 선결했으니까 YS가 두 분, 세 분 날 보고 후반기에도 맡아 세달라고 약속을 했다고 사실은.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자기 말을 이제 안 들었다 이래 마음이 삐져가지고 꼬마 후반기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날 제끼고 뭐 황낙주 자기 상도동 제 황낙주 부의장을 이장을 시킨 게 아니야.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태국 총리가 와서 만찬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그 얼마 전 며칠 전이야 대통령 보고 제가 계속해서 하는 거지요 이랬더니 해야죠 해야죠 이랬다고 그러고 살짝 속여가지고 막 날 빼뿌리고 황낙주 부의장을 의장으로 갖다 놨잖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날치기 관련해서요 나중에 이제 17대 때 얘기긴 한데요 그때 왜 그 저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국회 교섭단체 등록 요건을 약화 하려고 20석에서 10석으로 그때도 의장님께 그런 비슷한 요구가 있었죠? 16대. 아, 16대 때. 그게 16대야. 16대. 김대중 대통령 때야. 네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BJP 연합을 했으니까, 그 자민당을 좀 봐준다고 교섭단체, 국회 교섭단체가 구성 비가 20명이야. 네. 그런데 자민당이 그때 선거에도 20석이 안 됐어. 한 서너 자리 모자랐어. 그러니까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교섭단체는 20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명으로 한다. 국회법을 고쳐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의장 때요. 운영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했어. 누가 했느냐. 운영위원회 그때 간사야. 천정배라고 있지. 네. 나중에 법무부 장관 한 사람. 네. 이 사람 지금도 그 이야기 하면 부끄러워할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운영위원회 간사인데, 야당도 없는데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손뼉 쳐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이래가 날치기를 했거든. 그 나한테 그때 야단 맞았어. 야단 맞았지. 뭐 야당에 뭐 몇 사람 앉아 있었을 거야 아마. 나한테 야단을 맞고 그랬는데 그 운영을 통과했으니까 본회의 해달라는 거야. 근데 안 돼. 이거는 말이야 정치 도의상 페어플레이가 아니야. 차라리 그걸 고치려면 국회의원 선거 전에 고쳐야지. 다음 국회부터는 교수단체 비율을 이렇게 10명으로 낮춥니다. 뭐, 그 전에 하든지 해야지. 선거해가지고 20명이 안 됐다고 고쳐? 이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어. 안 돼. 그때 민주당인가? 와, 몰려와서 그거 통과시켜달라는 거야. 안 돼. 끝까지 내가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봉을 부의장한테 맡겨주시오. 그때 부의장이, 야당이 누군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 김명배인가? 16대인 것 같습니다. 16대 때. 네. 그래 내가 한번 내가 14대 때 겪은 일이 있어서 부의장한테 넘길 수도 없어. 부의장한테 넘기면 또 날치기를 방조하는 것처럼 되잖아. 안 돼, 내가 책임져. 절대 사회봉도 안 넘겨. 안 돼, 이건 끝까지. 그래, 내가 끝까지 그걸 반대했어.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의장 공간에서 아침 묵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장 날치기 안 하는 거는 좋은데, 답수결로 결국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나 민주주의는 답수결이 아닙니까? 날 보고.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는 삼척 동자로도 압니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무리한 법을 만드니까 이건 다수를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아 그래도 뭘 그 길밖에 없지 않으냐고. 그래 내가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대통령 국회 문제 간섭하지 마십시오. 국회 문제는 국회의장한테 맡기십시오. 아, 그래고 전화 끊었다. 어? 그러니까 지금 YS나 DJ나 나한테는 굉장히 버겁고 만만치 않고 어려웠다고요. 어? 그랬어요. 그래서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다음 후계자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이제 필경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없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특히 DJ 말씀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자기가 그만두고 난 뒤에 믿을 수 있을까 항상 그 걱정을 하더라고. 그걸 내가 누구한테 전해드렸냐면 네. 지금 뭐 종교단체 회장들 모임은 한용현이라고 민족 종교 대표 그리고 가스고 나오는 영감님 있잖아. 네. 어? 한용현인가 있어. 네. 그 양반이 DJ 대통령하고 형무소 동기동창이야. 둘이 아주 가까워. 네. 동갑이고 네.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야. 그분하고 또 전주 사람인데 총무원장 한 사람 있어. 정대선님이라고. 어? 정대선님이라고 이 양반은 젊으신데 엄마 일찍 돌아가셨어. 이 두 어른이 나는 전혀 부탁한 일도 없는데 DJ한테 가가지고 다음 정권 안 뺏기려면 이만섭 이장이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다 훌륭하고 다 좋은데 좀 만만치 않고 버겁고 끝나고 난 뒤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쪽에서 내가 들었다고. 내가 부담한 것도 아니고. 회장님, 저 테이블을 한번 갈 시간이 있어서 갈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만.